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을 전문가와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청원 FA님께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GS 리테일입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유통과 그리고 호텔이라고 하는 크게 매출액 기준으로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유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한 GS라고 하는 편의점과 GS 슈퍼마켓, GS 홈쇼핑 등을 영위하고 있고요. 호텔 같은 경우에는 파르나스라고 하는 브랜드와 기타 비즈니스 호텔을 현재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통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점진적으로 계속 나아지고 있습니다. 반기 기준으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약 3조 7천억 원, 슈퍼 같은 경우에는 6,300억 원 수준인데 반기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년 대비 유통 부분에서의 모든 사업 영역이 매출이 모두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나오는 것들, 뉴스라든지 기사에서 많이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직장인들이 점심때 나가서 밥을 사 먹는 게 아니라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산다는 것. 여기에는 경제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과 기타 여러 가지 비용 등이 많이 올라감에 따라 일반적인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이 많이 줄어들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총 소득에서 이자라든지 저축, 세금 등을 제하고 순수하게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그 금액을 말하는데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가처분 소득을 크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즉 소비 성향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층은 아무래도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 부분 줄어들겠죠. 그들도 역시 편의점과 같은 곳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편의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분명 완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제재도 상당 부분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동사의 호텔 부문에서의 실적도 많이 나아질 것 같아요. 참고로 지난해, 올해 상반기 기준, 반기 기준으로 매출액의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역시나 이 호텔 부문이었습니다. 대략 1,400억 수준인데 앞으로 이 호텔 쪽 같은 경우에도 매출은 분명히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최근에 보이고 있는 이 수급이에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2주 정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다가 오늘 외국인들이 매우 크게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기관 측에서의 매수세가 이제 외국인들에 의해서 손바뀜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주가 또한 저점 구간에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4%나 올랐다면 시장이 좋았다면 아마 더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 내일 시초가에 GS 리테일이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담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기보다는 조금은 짧게 보셨으면 하는 관점으로 목표 가격은 우선은 3만 원, 손절 가격은 2만 3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GS 리테일을 내일 시초가에 살펴보자. 오히려 인플레이션의 반사 이익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브래핏 전문가님,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SY입니다. 이 회사는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제조를 하고 판매까지 하는 회사입니다. 이미 이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을 보면은 2분기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8.84% 감소했으나 매출액은 39.82%, 순이익도 36.61% 증가를 했습니다. 재무제표상으로도 괜찮은 회사입니다. 이 종목은 뭐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병실이 부족했을 때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격리시설인 이동식 음압병동 이슈로 주가가 급등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테슬라 이슈를 좀 맡고 있는데요. 지붕 부착용 태양광 시스템인 솔라루프, 네, 솔라루프로 인해 이슈를 좀 받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태양광 발전 및 에너지 저장장치 사업이 자사의 자동차 사업만큼 성장될 거라고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 4분기 에너지 저장장치의 매출이 1조 200억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SY의 뉴 솔라루프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요. SY의 뉴 솔라루프는 태양광 시공에 활용하면은 타공 없이 지붕 태양광을 설치할 수도 있고 누수 현상도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품 적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SY의 뉴솔라루프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를 한번 좀 봐야 되겠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 자리죠. 7월 4일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다음날 9%까지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가 빠지는 모습이죠. 이 올라갔던 급등이 나왔던 부분의 이유는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조립식 주택으로 마을을 지어야 한다면서 관련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도움을 줬으면 한다라고 하는 발언이 알려지면서 조립식 패널을 생산하는 SY의 수급이 몰렸던 겁니다. 그러나 전쟁이 좀 장기전으로 좀 가면서 주가는 제자리로 갔지만 다시 주가가 상승하고 있죠.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철수하는 도시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서울 면적의 10배에 이르는 영토를 되찾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재건주들이 다시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전쟁이 아직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시기가 좀 빨라지고 있다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 급등하고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도 지지가 됐었던 이 부분이죠. 3,300원, 3,400원대를 지지선으로 보고 최소한 충분히 이쪽 선까지 4,4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손절가는 3,300원, 그리고 목표가는 4,400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Y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으로 한 종목 내일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청원 FA님께 한 종목 더 부탁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성일 하이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서 상당히 힘이 강합니다. 오늘도 7% 이상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폐배터리라고 하는 한 가지 사업에 대한 그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고가를 오늘 경신했습니다. 아마 내일 장이 열리면 다시 한번 신고가가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만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해서 목표 가격을 20만 원, 손절 가격은 13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성일 하이텍까지 최근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내일도 과연 신고가 기록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과제 두 분의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좋은 종목 두 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시황 정리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